GTX5는 불량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남부산드레스. 여기 보시면 흰색의 자동차 있죠. 인폰테 비터 디코스. 여러분들 얘가 지금 흰색이라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이거 막상 보면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동산 제어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쏘쏘. 그렇다면 900클릭. 여러분들 보시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와서 환불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찌그러진 것을 알고 샀기 때문이죠. 올드 머슬카의 향기가 많이 느껴지는군요. 그 시대 자동차들은 값지고 힘이 넘치고 뭔가 좀 야성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걸 왜 부셨냐고. 이 차량은 69년식의 다치 차저럴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후드 찌그러져 있고요, 펜더도 찌그러져 있고, 보시면은 차가 진짜 길어요. 여기 휠베스도 엄청나게 길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엄청 길고, 앞에 엔진도 길고, 라인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뭔가 좀 지붕이 다르죠. 이게 오픈이 될지 모르겠는데 소프트탑으로 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런 차가 안 나오지만 쿠페 라인이 진짜 예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긴데 거기서 또 뒤로 땡겼어요. 얘들은 주차 자리나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일단 크고 멋진 거. 그리고 뒤쪽 보시면 뭔가 납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테일램프는 길쭉하게 두 개. 그리고 여기 번호판도 찌그러져 있네. 차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좀 심각하네요. 먼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렇지! 배기음은 좋아요.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엔진 보시면요, 이게 헤미 엔진이라고 해서 그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매우 좁아요. 그냥 뭐 짐을 조금만 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부 일단 보시면요, 문짝이 다 뜯어졌어요. 그리고 시트가 전부 다 벗겨져 있고요, 뒷좌석에는 곰팡이가 피고 있고 쓰레기가 여기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요, 여기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아니 69년식 다치 차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말이 돼 이게? 다음에는 구동 방식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후륜구동 안 돼! 왠지 모르게 윌리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와! 와!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굿! 개조가 전혀 안 됐지만 이 정도 들린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라이트를 잘 봐주세요. 보시면은 눈이 열리면서 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쌍라이트! 그리고 눈 닫아! 보시면은 이렇게 눈을 감죠. 오픈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H키. 아 오픈은 별도로 되지 않아요. 주행성능 볼게요. 보시면은 계기판이 한 180마일까지 있네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처음에 휠스핀, 휠스핀 당연히 있죠.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은 지금 몇 마일이야? 60마일 돌파. 잘 안 보이는데? 80마일 돌파. 그리고 소마도 이물래 90마일 돌파. 초반에 가속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미끄러지니까. 그리고 100마일까지 약간 힘든데 100마일 찍긴 찍었어요. 그리고 100마일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대략 한 시속 80마일에서 브레이크! 오 브레이크 성능 좋아요. 원래 옛날 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밀리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에는 핸들링 그렇지, 뭔가 살짝 뒤가 털린 느낌. 다시 한번 더 핸들링. 뭔가 살짝 뒤가 털리죠. 근데 이것이 바로 감성이에요. 여기서 핸들링 드리프트 살짝, 어우 살짝이 아니네 이거. 여러분들 드리프트가 되는 차를 타면은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드리프트. 그런 다음에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타! 이 한마디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이번에는 앞범퍼 볼게요. 근데 의외로 개조 항목은 또 많아요. 보시면은 11가지로 바꿀 수가 있죠. 손상된 전면 스플리터 달아줄게요. 엔진 프로! 그 다음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도 종류가 진짜 많고 옆에도 달 수 있고 그냥 아주 다 달 수가 있어요. 아노다이즈드 머플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펜더 같은 경우는 수리가 돼요. 수리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릴 보겠습니다. 그릴을 좀 더 반짝반짝하게 집 그릴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후드 보겠습니다. 후드를 멀쩡한 걸로 달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여러가지 달 수 있는데 와 이거는 못 참죠. 달아줄게요. 그리고 팬더도 그냥 수리할게요. 새 차로.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다음에 상징 러스티. 아 정말 이거 여러분들 잠시만요. 러스티를 고르고서 후드를 찌그러뜨리고 팬더를 망가뜨리면은 진짜 완벽한 폐차가 되거든요. 아 멋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 내가 결국. 여러분들 좋은 차들 많으니까 얘는 그냥 개성을 살려주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러가지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버 보시면은 루버 달 수 있는데 안 달 거예요. 다음에 미러 보겠습니다. 미러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그린 달아줄게요.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케이지. 롤케이지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달게요.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요 개조 항목이 무려 27가지고요 진짜 별걸 다 달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대단하네요. 도색된 루프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엔 스포일러 볼게요.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꾸겠습니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그 다음에 휠리바 이것도 달 수 있는데 건드리지 않을게요.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와 힘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 하트 출발. 와 보시면 거의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드리프트까지 완벽하게 굿. 제가 가볍게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역시나 휠스핀 살짝 있어요. 게다가 지금 비까지 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80마일 돌파 그리고 90마일 돌파
그리고 100마일 돌파. 확실히 개조하니까 진짜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110마일 돌파. 속도가 120마일 가나요? 120마일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대략 한 이 정도.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D 클라스 세이버 터보 커스텀, 인폰테 디럭소, 인폰테 루이너 2000, 그리고 브루트 스타케이드.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과연 누가 이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루이너 2000 맞죠? 디럭소인가? 오 마이 갓. 잠시만요. 1등은 디럭소, 2등은 루이너 2000, 3등은 비타 듀크스. 여러분들 내구도 업그레이드를 해제하고서 자동차를 좀 더 찌그러뜨려 볼게요. 자, 이동선 모듈기. 여 하나 썰고. 아 아니 세상에 문짝. 아 바퀴, 내 바퀴, 내 바퀴, 내 바퀴, 내 바퀴, 내 바퀴.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뒷바퀴가 하나 둘 다 떨어졌어요. 지금 자동차를 탈 수 있는데 앞으로 안 가겠죠?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바퀴가 어? 여러분들 제 차는 이제 더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야 돼. 제가 좋은 곳으로 가. 내 차 정말 즐거운 인생이었어.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 항목도 많고 은근히 성능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